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또다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또 고무적인 것이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단기 테마가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주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는 테마도 있는데요. 여기에 또 발빠르게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또 실시간 특징 조합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개장 후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전일 미증시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뉴욕 3대 지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밤에 공개되는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관망심리가 짙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나온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2천 명 늘었지만 월가 예상치보단 적었습니다. 또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중요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용보고서 내용에 따라 긴축 위험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기준물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전날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간밤에도 약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더 안정돼야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그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보다도 좀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 만큼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순매도하면서 어제까지 10거래 연속해서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것은 2021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10거래 연속 순매도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장기간 순매도라고 하는데요. 달라진 점은 그래도 매도 규모 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에서 4,230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이날은 2,720억 원을 순매도하는 데 그치면서 매도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갔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38억 원을 담으면서 11거래 만에 사자세로 어제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4분기 초입이라는 시기에 주목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아치우는 지난 10거래일 동안에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주, 기아와 현대차를 각각 1,510억 원, 974억 원씩 담았습니다. 또 외국인이 비중을 확대해온 배당주, 특히 증권과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한 상황인데요. 증권사에서는 3분기는 감익의 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알리는 시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낼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적이 좋은 배당주 역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세가 멈추게 되고 과연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여기에서는 자동차와 보험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죠. 다음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여기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테슬라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전거래일보다 1,320원 오른 5,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맥스, 디스플레이 텍 등도 상승 중입니다. 현대차, 기아, 북미법인은 내년 말부터 북미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NACS 충전고를 장착한 전기차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2024년 말부터 북미에서 출시되는 전기차에 이 충전고를 장착하게 되면서 앞으로 충전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테슬라에는 여기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들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거래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에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태블릿 PC 형태 등 터치 스크린을 통해 문서 작업을 차량 내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폴라리스 오피스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트렌드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갭 띄워주면서 상승했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 주목받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다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오늘 경동 나비엔이라는 종목이 6%대 강세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군 안에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날씨 기온에 경동 나비엔이 계절성 테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9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6.48% 오른 46,850원에 거래됐는데요. 주가 강세 배경에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기온은 지금 9도 안팎이고요. 또 전날에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서는 올해 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0.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좀 이르게 다가온 추위와 겨울에 대한 대비로 경동 나비엔에 대한 종목의 움직임 확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양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지금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상승하고 있진 않습니다. 코스피는 0.16%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2,408.07포인트입니다. 다만 상승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7% 현재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 1.5%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서서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809.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상승 종목의 개수 1,000여 개 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에서는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많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대응 전략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닥 2거래 연속해서 상승해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양시장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라고 보시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테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인데 이 단기적인 이슈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광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테마 상승하고 있고 역시나 신규 상장하는 테마가 강세에 나타나고 있죠. 또 하락하는 테마에는 K뉴질디스 그리고 IT 대표주, NFC 등이 있는데요. 잠시 주춤한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머큐리라는 종목이 지금 16% 정도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엑스게이트까지 양자 암호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강한 상승 가져가면서 26% 정도 엑스게이트의 상승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테마 안에서 강한 두드러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10% 정도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만을 보여주면서 관심에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싹도 이번 주에 상장한 테마입니다. 12%의 강세, KCS, 알서포트 같은 이런 보안이나 통신 관련주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들 오늘도 꺼지지 않는 관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2% 정도의 강세 유지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단기 테마가 좀 급등하는 양상인데 꾸준히 올라가는 테마 어떤 걸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팍스 브런치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이주호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좀 오후 2시부터 좀 빠져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상승이 단순하게 그냥 되돌림인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를 되돌리려는 뭐 사전 작업인 건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반등이 과연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를 좀 돌려나가면서 회복해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장 후반에 좀 충격을 받았던 시장인데 그 이유도 사실 명확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2시부터 좀 빠졌던 것 중에 이유가 네. 가장 큰 게 그 investing.com에서 네. 외화 보유 관련해서 발표일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발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래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네. 원래 오늘인데 어제로 착각한 거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착각이 있었던 거, 네, 해프닝이었던 건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뭐 그냥 단순 이슈에 의해서 그냥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시장은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계속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여태껏 빠진 거 대비해서 지금 이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별로 안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유가가 지금 또 하락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원자재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실 뭐 감산에 대한 이슈로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또 유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에 대한 둔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고용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계속 시장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이 고용 보고서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좀 추가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 2400선을 지켜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저희 월요일날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휴장 이후에 미국 증시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엔 이겁니다.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 이슈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래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부동산 쪽 침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자체가 우리나라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2400선을 지켜주면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다음 주에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또 4분기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반짝 상승한다고 너무 기대감을 가졌나 봅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용보고서 오늘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원자재에 대해서는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악재들이 온전히 다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도 좀 희망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사자로 전환이 됐고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도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가면서 연휴가 끝나게 된다면 조금은 증시의 활력이 좀 불어넣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쫓아서 우리가 좀 투자의 관점으로 삼아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는 것들 따라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포트를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4분기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제 23년도 마지막을 이제 포트 교체를 통해서 네.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쪽에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는 것들, 삼성전자 매수에 들어오는 것들 이거 아무래도 아마 3분기 실적이랑 4분기 실적까지 염두해 두고 지금 네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외국인들이 물론 단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서 모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것들을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잘하는 기업이 네. 뭐 큰 기업들이잖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외화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 유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를 교체하면서 매수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시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자동차 쪽에 그중에서도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중에 또 반도체 삼성전자는 사실 네. 이게 뭐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시총을 비빌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3, 4분기 실적까지도 염두해두고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붙어주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나 기아차를 사기에는 막 엄청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진 않아요.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라고 한다면
보면 어제도 반등이 나왔던 2차전지? 2차전지가 어제도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점 다 다진 거 아닌가? 이제 내가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신규 접근을 해볼 자리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는 말씀이신데 네. 되돌림이 나와서 네. 추세를 다시 돌릴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로 빠질지 그건 아직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은 뭐 어쨌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지금 되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되돌리는 듯 하다가 다시 추락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간에 짧게 나는 수익 내고 나오기 위해서 2차전지를 택하겠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게 빠진 만큼 또 세게 되돌리는 게 또 그런 어떤 급락이랑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나오는 보여주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2차전지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다시금 또 전고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2차전지는 단기적인 되돌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공략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은 추세를 안정적으로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일에 이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주가가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엇갈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제품이 SK하이닉스 것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좀 더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두 기업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관련주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네. 그렇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더 강한 모습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네. 그 낸드 플래시라던가 이런 DRAM 쪽은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앞서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약한 SK하이닉스보다 좀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기, 2분기에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DDR5 램부터 시작해서 낸드 플래시까지 이어지는 그쪽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가지는 메리트가 뭐냐 이 부분인데 네. 결국엔 앞으로 그 3나노 공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쪽 이 차세대 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은 뭐냐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칠 수 있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 지금 실적을 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아까도 뭐 자동차, 현대, 기아차 말씀을 해주신 게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만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스마트폰 사업도 그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는 네. 반도체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도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비교 대상군이 만약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만 하고 파운드리 사업만 하고 SK하이닉스도 그 사업만 같이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가 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만 이걸 지금 두 개의 기업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거를 우열을 가리기가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K 관련주, SK 하이닉스 관련주들도 있고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양날의 검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흑백 논리로 생각하셔서 두 가지를 비교하기보다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3D NAND 플래시 쪽도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제 우리가 뭐 2차전지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오늘 단기 테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한 이어진 지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서학개미들도 IonQ라는 종목을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거의 700억 원을 매수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양자 컴퓨팅, 보안, 통신 이쪽을 단순히 단기 테마로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상승해주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왜요? 지금 AI 관련주들 어떻게 됐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부터 시작해서 네. 그 AI 관련주들이 지금 완전히 다 신적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양자모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에 AI 관련주들 얘기를 해보면 챗봇부터 시작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계속 기대감이 있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 AI 관련주들 다 빠지고 결국엔 그 다 반납했어요. 오른 폭들을. 그러면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과거에도 5G가 그랬어요. 네. 5G도 앞으로 뭐 정말 엄청난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5G 관련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의 뭐 완전 저점이죠. 네, 완전 거의 뭐 신저가, 신저가. 바닥을 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테마성으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멀리 봤을 때도 당연히 4차 산업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고 결국엔 거기에 포함되는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우리가 결국에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뭔가 서비스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한 가지 염두해 주셔야 될 게 네. 이게 앞으로의 사업성 모멘텀은 있는데 그럼 앞으로 나중에 이게 숫자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5G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엔 그게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대감은 있었는데 숫자로 안 나왔다. 메타버스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숫자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단기간 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고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반도체주들은 지금 그만큼 조정을 안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반대로 해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깊게 안 받는 종목들은 왜 이유가 뭘까? 그럼 결국에는 그 받쳐주는 숫자로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유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양자 컴퓨팅 물론 좋습니다. 네. 사업성은 매우 좋아요. 네. 그리고 정부 정책주랑도 엮여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원전도 그랬어요. 원전도 신재생에너지 좋다고 할 때 좋았는데 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물론 좋아요. 좋아서 단기로 수익 내고 나오기에는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섹터고 거래량도 많고 도전하기에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밸류 측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뭘 어떻게 중장기를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기대감만큼 올라가지고 있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추세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반도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 멘토님은 반도체 말고 지금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시장도 부정적이야. 2차 전지도 부정적이야. 양자 컴퓨팅도 부정적이야. 반도체만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요, 반도체도 다 부정적이에요. 지금 저는 네.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이 연준의 그런 고금리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지금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진짜로 대선이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안 되고 다시 트럼프 쪽 공화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면요. 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뿌려놨던 이 정책들을 다 무산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들과 섹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락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불확실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그러면 자 올해 지금 2400선을 지켰다고 칩시다. 네. 근데 내년에 대선, 미국 대선 할 때도 코스피가 2400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2022년도에도 그랬어요. 아, 이거 올해 금리 인상 이제는 끝날 것이다. 2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미리 아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되게 허탈하거든요.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실제로 은행으로 지금 자금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전자산을 찾아서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네. 부정적이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럼 앞으로 이런 고금리 상황 그다음에 만약에 뭐 미국 고환율, 대통령이 바뀌던 네. 뭘 하든 간에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찾아서 공략하자라는 거지 이게 그냥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종목을 그러면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네. 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네.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섹터 하나랑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그 끌고 가야 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좋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단기적 공략 가능한 종목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얼른 만나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연휴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때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또 과연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가 시간이 많았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깊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옴시티.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 좀 얘기해보려고 근데 하고요. 네옴시티를 네. 정말 지난주까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연휴 그동안에는 하나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재용 회장이 네. 얼마 전에 좀 이런 사우디 쪽 현장에 네옴시티 그 현장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네옴시티를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뭐 고금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뉴스나 이슈가 강한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양자모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 굳이 따라가서
뭐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용한, 그러니까 물론 단기 이슈 정말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주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다 조정받고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살살 이렇게 네옴시티 가갖고 이제 슬슬 얘기 나오고 네. 또 이제 실제로 네옴시티가 이제 뭔가 구체화 가시화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로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옴시티 하도 말이 많아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저는 이걸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가서 네. 준비를 미리 하자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남들이 가기 전에 네. 미리 사놓고 좋아요. 뉴스 나오고 움직이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사우디 쪽에서 이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건데 네.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주를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이미 삼성 쪽은 가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네옴시티가 구체화가 아마 저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좀 단기성으로 이슈가 강하게 재료가 정말 강한 것들은 이런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네옴시티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서만 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지금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점점 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관련주들의 폭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크라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재건에 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 발표가 되니까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 네옴시티 테마 안에서도 가지고 나오신 종목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특성이 있는 종목일까요? 뭐... 약간 그런 스마트 시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건설이랑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철도도 있고요. 모듈러 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있는데 지금 이미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이런 철도, 스마트 시티 이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깔아야 되는 인프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럼 거기 어쨌든 친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뭘 거기에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도 과거에 엮였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거기 네옴시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 중에 보통 이제 그런 시공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 지금이야 뭐 이게 뭐 사실 그냥 아파트 짓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이거는 그냥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규모가 그냥 캐파 자체가 엄청 그렇죠. 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제 뭐 통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도시를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도 정말 강한 재료인데 이 네옴시티 자체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 그런 재반 그런 사업들에 관련된 그런 모든 관련 기업들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 띄워주시고 계신데 저게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셌던 종목들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 강했었고 맞아요, 유신 맞아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력기기 뭐 인프라 뭐 전력 인프라 통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정 종목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친환경과 뭐를 강조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과거에 다들 아실 거예요. 네옴시티 대장주들 몇 개 손꼽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그 종목 중에 있나요? 네, 그 대장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아, 종목명은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해드리고 아, 지금 차트 보여주시면 종목명 공개되는 거군요. 네, 아, 차트를 네네. 보여드리면 지금 종목명이 아, 나가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 네. 오신 분들께 네.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테마는 지금 꼭 봐야 되는 테마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한번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 안에서 찾아봐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알아가신다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라고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잡아가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네옴시티 테마로도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주호 멘토님의 머릿속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 하나 담아두고 2차전지 종목 하나 담아두고 그 다음에 로봇 종목 하나 담아두고 네옴시티까지 딱 하나 담아두면 되겠네요. 맞죠? 아니 뭐 그것도 좋은데 네.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섹터를 딱딱 잡아둔 다음에 거기서 한 종목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아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2차 전지 좋다고 거기에 싹 다 사고 뭐가 좋다고 거기에 싹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해봐야 되는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네옴시티 테마가? 네, 일단 네옴시티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적인 거는 또 뭐 가지고 나오죠? 중장기는 반도체라니까요. 왜냐면 반도체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게 반도체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아니 우리나라 대장인 맞아요. 기업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요즘에 다 근데 어딜 네. 가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반도체는 네. 그러니까 포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 반도체 네. 우리나라 시총 상위에 있는 포진돼 있는 종목군들이 다 반도체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대장인 그런 섹터들 하는 종목은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반도체랑 2차 전지 네. 그리고 지금 뭐 경기 방어 성향을 띄고 있거나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자동차까지도 하나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워낙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메인급으로 끌고 갈 종목 뭐 섹터를 한 세 가지 정도 잡았으면은 네. 이제 다른 섹터들 그런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하는 게 좋고요. 네. 지금 화면 띄워주시지만 저기 시총상에 보시면 네. 삼성전자 반도체,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삼성전자 우, 포스코홀딩스 뭐예요? 2차 전지. 그리고 원래 저게 철강인데 포스코 네. 이제 2차 전지예요. 현대차, LG와. 저거 딱 봐도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시총상에 있는 종목군들, SDI도 2차 전지잖아요. 포스코 네. 퓨처미도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시총상에 있는 종목들이 저런데 에코프로빔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를 도대체 중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양자, 뭐 네옴시티 이런 거 중장기로 네. 가져가면 어때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숫자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산업이 아닌데 그럼 이걸 가지고 왜 이슈에 의해서 변동이 심한 그런 것들을 굳이 가져갔냐라는 거죠. 오히려 저렇게 시총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저 지금 우리나라 시총상위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네.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거의 70-80%가 2차 전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중에서 아 그러면 나는 저 대형주들은 좀 재미가 없어서 중소형주 저 거기서 택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물론 뭐 나는 큰 것들만 살 거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저렇게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저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메인급으로 끌고 갈 종목을
섹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단기로 대응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저기 시총 상위에 포함될 만한 그런 지금 막 엄청난 종목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시총 낮은 거부터 지금 공략해보겠다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서는 좀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후 내용까지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